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날씨가 쾌청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사태는 전혀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백신 확보에 정부 차원에서 모든 묘수를 다 공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법 학자로서 통치행위에 관해서 저술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과 관련된 뭐 이런 통치행위 운운하는 그런 기사도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강의 시간으로는 풀타임으로 한 서너 시간 해야 좀 흡족하게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전체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관계로 다소는 난해한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치행위에 대한 어떤 그 실상이라든지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다소는 좀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행위는 국가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헌법적, 행정법적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행위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성된 그런 판례와 학술적 이론에 의해서 다듬어진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이론적 관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기보다는 순전히 각 나라에서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본다면 정치적 한목적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국이 어떤 그 사법 판례를 통해서 정립됐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어떤 그 불명확하게 논의될 수도 있고 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통치 개념, 우리나라의 통치 개념, 독일의 통치 개념, 영국의 통치 개념이 다소는 뉘앙스적으로 달리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관점은 근데 대통령, 수상 뭐 이런 그다음에 여왕이든 그 행위 자체가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통치행위 개념이 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상이하게 개념이 정의되고 있고 그 근거 또한 명확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 통치행위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그 통치행위가 행정적, 행정수반의 어떤 그 입장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법의 어떤 적용 대상이 될수 있고 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런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대통령 행위가 행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외되나 그 대상이나 한계 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논의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는 소위 법치행정의 한계와 관련된 것이다. 국가기관의
어떤 그 행위는 어떤 그 법에 근거한 행위여야 된다 하는 것이도 법치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행정의 한계로서 논의되는 행위가 통치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행정이 비교적 완비돼서 국가기관 등이 어떤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 심사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나라들, 게다가 행정소송 영역에서 개괄주의와 어떤 공권력 발동에 대한 어떤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어떤 국가배상 책임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만 이 통치의 논의가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독재국가라든지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여기서는 통치행위 논의가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치행위 논의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헌법에 입각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커지고 상황이고 있는 상황이라 본다면 앞으로 이 논의 자체도 좀 혼미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물론 미래적 문제입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사법심사 제도가 불안정하게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어떤 그 피해받은 사람의 어떤 그 권리보호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통치행위에 대한 별도의 논의기 실익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행위가 이 행정법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설령 대통령이 통치행위일지라도 그것은 행정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국가작용은 어떤 그 행정작용인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논의 필요성에 따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실적인 어떤 통치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대통령이 외교에 관한 행위라든지 영예를 위한 뭐 훈장 수여 행위라든지 국무총리 및 국무원의 임명 행위 등은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 논의 실익이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통치행위 논의를 우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통치행위는 19세기 초기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그 프랑스 학계의 어떤 그 정치적 동기 이론에 의해서 행정재판소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통치행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동기 이론에 행해지는 경우 어떤 행위도 통치행위로 미화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어떤 국민적 여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통치행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통치행위 대상에 대한 논의는 뭐 주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논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는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비상대권 결정이라든지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법률안 공포행위, 국회의 소집 및 패회행위, 법률안이 국민투표 회부 결정, 헌법위원회 재소권 등과 행정부의 어떤 대외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제조약의 협상 및 체결, 조약의 시행에 관한 행위 등 대통령이 일정 행위에 대해서만 통치행위로 인정돼서 사법 통제로서 배제시키는 뭐 그런 유형의 행위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런 그 통치행위 범죄는 우리 경우도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서도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왕이 대권 행사, 국가 승인, 선전포고, 전쟁 강화, 사면 행위 등과 의회 내부에서의 어떤 의원 징계 행위 등은 통치행위 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치행위를 개념적으로 정치적 문제 또는 정치적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통치행위는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입각해서 다른 기관이 판단에 위임하였거나 또는 법원이 자율적 자제에 의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정치 않은 타 기관이 행위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이 통치행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는데요. 1803년 마샬 판사가 진행한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에서 이 정치 문제의 존재가 가능성을 어떤 최초로 제시한 그 판결로서 제시돼 있고 뭐 이것이 정치행위에 대한 이론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판례나 학설을 검토하면 정치적 행위 즉 통치행위는 헌법이 명시적 규정을 둔 탄핵 문제나 헌법이 기능적 해석에 입각한 법원의 어떤 자율적 자제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 정치적 판단에 위임된 예컨대 외교 문제에 한정해서 통치행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다른 법규범에서 그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시 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어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어떤 그 본질적인 권리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대통령이 행위일지라도 통치행위를 부정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는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대폭 축소되겠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볼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국가 긴급권, 수상선거, 국회 해산, 조약의 체결, 전쟁 행위 등을 통치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차 대전 후에 소송 사항이 개갈주의에 따라서 사법심사의 한계로서 이 통치행위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현행 일본 판례상으로는 미일 안보조약이 해석 및 중의원 해산 행위 등을 통치행위로 인정하는 뭐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계도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 다수견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서 통치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사법심사가 불가능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당해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통치행위로 인정될지라도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민이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는 뭐 그런 그 통치행위 경우에서는
뭐 헌법 소원이 부정된다는 것은 소위 그 헌법재판소 입장이나 헌법학자들의 입장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이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될 어떤 필요성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행위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이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하는 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일지라도, 그것이 국민이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헌재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위 통치권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국민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이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행위는 법원이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 헌법상 여러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진다는 그런 관점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통치 행위에 해당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의 어떤 침해 내지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통치 행위는 또 어떤 법적 심사의 대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입장을 헌재가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상 통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헌법 64조 4항에 의한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 그리고 소위 그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 회복권, 그 다음에 외교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군사에 관한 행위,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처분권 행사, 계엄 선포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영전 수여 행위, 법률안 거부 행사 등이나 국회 일정한 행위로서 어떤 국회의 어떤 의사 및 의원 자격 심사에 관한 행위 등은 통치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학계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그간의 어떤 그 정치적 불안정과 관련해서 대통령 행위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판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행위의 어떤 그 통치행위 대상 문제가 논의 대상이 주로 되어 왔었는데요. 예컨대 1963년 6.3 사태 수습 비상 계엄 선포, 그다음 79년 비상 계엄 선포에서 권력 분립 원리나 사법권이 내재적 한계를 이유로 통치행위를 인정했었습니다. 최근 판례상 통치행위 인정 논의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컨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와 관련해서 제한적인 사법심사의 배제 취지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헌법재판소에 의한 13대 국회의 이른바 법률안 날치기 통과 사건 판결,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로서 통치행위 통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판결, 그다음에 사면을 통치행위로 본 판결,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결정을 통치행위로 보는 판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통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일지라도 법적 통제로서 통치행위 법적 구속 즉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치 행위 운운해서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그 헌법 전문에 의한 어떤 그 정황권 행사의 가능성도 일반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행사하는 경우 우선 이 목적에 구속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한목적적인 수단이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일반 공공의 의사라든지 국민이 총리와 역사 즉 헌법 전문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행위는 헌법 형성 기본 결단의 구속이 되고 아울러서 법치국가의 원리인 정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대한 개별적으로 정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통치행위를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 법적 한계 문제 유념해서 행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적 문제가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해석론조로 가능해 보입니다. 정치적 문제 중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분쟁은 법원이 위헌 심사에서 제외되지만 정치적이면서 법률 분쟁은 법원이 심사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 순수한 정치적 문제의 경우는 어떤 통치행위로서 인정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데 정치적 분쟁이면서 법률적 분쟁이 혼합된 그런 통치행위라고 명명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논의가 일반적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한데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법적 면책특권을 향유하게 됨으로써 어떤 유법성 문제라든지 국가 배상의 책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 일정한 특수한 경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위 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대법원이나 헌재의 어떤 그 판결로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효과만이 드러난 이런 통치행위 경우는 사법심사의 배제 대상으로서 확실히 인정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지 정치적인 이슈하고 법률적 이슈가 혼합된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 행사의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통치행위로서의 어떤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소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그런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통치행위로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는 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행위는 모두 통치행위로서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우리가 숭상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체제 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 표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 중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 한해서만 통치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지루한 방송이 됐지만은 한 서너 시간 갖고 해야 될 것을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은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많으시려 봐지는데요. 뭐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